선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선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자리에 온 것을 나는 많이 기다렸다. 이제 나는 너희의 삶에서 받은 힘든 모든 고통을 치유해주고 너희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을 부어주어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너의 주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멘. 너희가 믿는 대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너의 주 하느님 자비의 샘에서 폭포수와 같이 세차게 쏟아지는 저 풍성한 은총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 자비와 용서의 때이다. 성령께서 당신 숨결로 너희를 고치고 바꾸시고 채우고 이끄시어 너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 기쁨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97번 얼마나 너를 97번 앉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이보 파비치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보 파비치 신부님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반야룩과 관구 소속이시며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사제로 각국에서 치유기도와 피정지도 신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회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대학원 영성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저서로는 제담, 기도를 통한 건강 살리기, 주님께 응답하기라는 대표적 저서가 있습니다. 이보 파비치 신부님의 말씀을 국제 통역사이신 남교역 마르타 자매님께서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이보 파비치 신부님과 남교역 마르타 자매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Alleluia. Gesù è il Signore.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Benedetto nel nome del Signore.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사이다. 아멘.
Ecco fratelli e sorelle. Vi saluto di tutti.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Sono padre Ivo Pavic. 저는 이보 파비치 신부입니다. Sacerdote già 23 anni. 제가 소품을 받은 지 23년이 지났군요. Vengo dalla Bosnia Erzegovina.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입니다. Il paese dove si apparisce la nostra Madonna.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에가 있는 나라입니다. Tanti anni. 아주 오래전부터 발현하고 계십니다. Madonna viene dal cielo, dal paradiso. 성모님께서는 파라다이스, 천국,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E dire a noi.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Che esiste paradiso. 즉 천국은 존재한다입니다. Che esiste inferno. 또 지옥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Purgatorio. 연옥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E Madonna vuol dire che esiste Dio.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Che nostro padre. 하느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Che Dio esiste.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Che Dio con noi.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Alleluia. Dice San Giovanni. 복음서가 성 요한은 Chi crede in Gesù ha la vita eterna.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Chi non crede in Gesù non c'è la vita eterna.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Però fratelli e sorelle, la fede, cos'è la fede?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La fede significa credere che 신앙. Gesù è vivo.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 신앙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La fede in Gesù Cristo è la madre dei miracoli.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또 기적을 행하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뜻입니다. La fede in Gesù Cristo è un passaporto.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권, visa. 주민증 혹은 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Per Gerusalemme celeste. 즉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iamo fratelli e sorelle pregare questa preghiera per protezione.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Che abbiamo già pregato ieri. 어제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도 padre, 이 기도하고 dello 시작하겠습니다. Santo. 기도 올려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pregheremo insieme. 우리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Pregheremo con la fede.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Non soltanto dall'esterno. 그죠?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Con la fede in Gesù Cristo.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Conosci Ignale. Senza lo Spirito Santo noi non possiamo credere in Gesù.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Non possiamo testimoniare. 또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Non possiamo incontrare Gesù Cristo.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요. San Paolo dice. 바울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Senza lo Spirito Santo non possiamo dire Gesù Cristo è il Signore.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E senza lo Spirito Santo non possiamo essere i santi. 또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Non possiamo vedere e capire cosa è scritto nella Bibbia. 또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성서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Senza lo Spirito Santo non possiamo capire la Chiesa.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교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Non possiamo capire i sacramenti. 성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utti dobbiamo lo Spirito Santo.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lleluia.
preghiamo insieme. 함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받으셨나요? 또 preghi tu da solo.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Padre, Figlio e dello Spirito. Nel nome di Gesù prendo il potere e leggo tutte le potenze, le forze nell'aria, sulla terra, nell'acqua, sottoterra, nell'altro mondo, nella natura e nel fuoco. Tu sei il Signore su tutto l'universo e ti do gloria da tutte le tue creature. Nel tuo nome leggo tutte le forze demoniache che sono venute contro di noi e tutte le nostre famiglie. Coprici con il tuo manto d'amore per spaventare il nostro nemico, San Michele. Уборби, протисвега зло, чтобы вы... 악령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모든 악의 힘이 저희 자신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땅으로부터 물러나도록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나이다. 성실하시고 연민이 지극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Tutti che siete venuti qui presenti vi sigillo nel nome del Dio Padre, Dio Figlio, Dio Spirito Santo nel sangue di Cristo.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 각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San Michele, sleghi coloro che sono legati. 성 미카엘 대천사여 묶여 있는 모든 이들을 풀어 주소서. Con la sua spada trafiggi tutti gli spiriti maligni. 당신의 그 거대한 칼로 모든 악령들을 쳐부수소서. Vieni spirito e guarisci tutti. 성령님 오시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소서. Vieni Spirito Santo, accendi il suo fuoco nel nostro. 성령님 오시어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넣으소서. Amen. Gloria al Padre, al Figlio e allo Spirito Santo, come era in principio, ora e sempre, nei secoli dei secoli. Fratelli e sorelle, 형제자매 여러분, ieri ho detto. 어제 저는 봉사자 시청하면서 qui in America voi nella vostra comunità 이곳 미국 우리 한국 신자 공동체를 찾아온 Vangelo.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ono venuto a voi predicare il Vangelo.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왔는데 That voi coreani 이제 우리 한국 Venite in Bosnia e Herzegovina a noi croati predicare il Vangelo.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와 주십사 초대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십니다. Questa è volontà di Dio.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Due anni fa centinaia persone della Corea hanno visitato la mia parrocchia.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2년 전에 저의 그 조그마한 본당에 수백 명의 한국 신자분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Prima volta ho incontrato Marta, un altro sacerdote. 그때 2년 전에 저는 옆에서 통역하는 마르타를 처음으로 제 본당에서 만났고 어느 한 한국 사제도 만났습니다. E Dio agisce cos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십니다. Siamo invitati ad andare a tutto il mondo a predicare il Vangelo.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Posso dirvi, fratelli e sorelle? Sono molto sorpreso, molto contento.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inora cosa ho visto qui?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제 봉사자 피정과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입니다. Ho visto la chiesa viva. 정말 이 교회는 살아 있구나. Perché la chiesa possa essere viva.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Perché Gesù è vivo.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Alleluia. La chiesa deve essere sempre piena della gente.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야만 하는 게 교회입니다. Perché? 이유는? Perché la tomba di Gesù in Gerusalemme è vuota.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Alleluia. Ho parlato poco del cielo. 제가 좀 전에 천국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Come 했어요. Come dice San Paolo, la nostra patria è nel cielo. 바울 성인께서는 우리들의 본향, 고향은 천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San Faustina Kowalska, una. 코발스카의 성 파우스 성녀 파우스티나는 ha testimoniato che apparve Gesù nella stanza una volta.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당신의 그 방에서 발현하셨을 때 lei dice che Gesù mi ha mostrato il purgatorio.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연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Le anime che soffrono. 그래서 고통당하는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모습. Che non guardano ancora il viso di Dio. 아직도 하느님을 면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모습. Si purificano. 그래서 자신들의 그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화되고자 노력하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래서 간절히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았답니다. Faustina. 그러면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Dopo questa apparizione. 그런 어떤 환시를 보신 뒤에 meglio qui migliaia anni soffrire gravi situazioni nella terra. 그러면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옥에서 그 절절한 고통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이승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solo 낫다. Un giorno essere in purgatorio. 그래서 그 단 하루 연옥에서 고통 당하는 것보다 수십 년 이승에서 그 고통으로 다 정화되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In quale modo possiamo saltare purgatorio?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옥을 건너뛸 수가 있을까요? Molto semplice, fratelli e sorelle. 형제자매 여러분,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Ascoltatevi. 잘 들어주십시오. Ogni giorno osservare la volontà di Dio. 매일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삶입니다. 24 ore seguire Gesù Cristo.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Quanto seguiamo Gesù, Gesù segue.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La volontà di Dio è la nostra santità. 하느님의 원의 뜻은 바로 우리들이 성화되는 정점입니다. Essere santo significa avere Gesù nel cuore.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Essere aperti allo Spirito Santo. 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성령께 개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Naturalmente non peccare.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Il peccato e la volontà di Dio non vanno insieme. 죄를 짓는 것과 하느님의 뜻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Non stop 24 ore essere cristiano.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E se viviamo così andremo direttamente nel cielo dopo la nostra morte. 정말 24시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우리는 연옥을 뛰어넘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Noi viviamo per questo.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Perché oggi ha testimoniato padre Joachim. 오늘 오전에 저는 그 요아킴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Vi pregheremo per guarigione, per liberazione.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치유를 위한 기도 혹은 영적인 치유, 상처의 치유 혹은 모든 그 축복을 정하는 기도 물질적인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치유 기도를 하긴 하겠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치유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Perché c'è un guarigione?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Che sempre la vita eterna.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치유, 영원한 치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Nel cielo, nel paradiso, tutti sono sani. 천국 하늘에는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Non ci sono malattie. 질병도 없습니다. Non ci sono problemi. 문제가 없는 non 곳이 천국입니다. Delle paure, delle depressioni. 두려움이나 우울증도 없는 곳입니다. Per questo noi viviamo.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La 살아가고 있고. Patria nel cielo.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Noi aspettiamo il nostro Signore Gesù Cristo.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Alleluia. Oggi e ieri ho visto che voi siete molto aperti allo Spirito Santo. 어제 봉사자 피정을 하고 또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령께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분들임을 보았습니다. Per me era una sorpresa.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가 없어요. San Francesco che è qui ha detto a voi, voi direbbe che voi siete futuro della chiesa. 만약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미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Ho detto questo molto sinceramente. 이렇게 제가 드린 이 말씀 아주 신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Noi in Europa abbiamo problemi con mancanza dei sacerdoti.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는 사제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Tanti sacerdoti da tutto il mondo vengono in Europa. 많은 전 세계 사제들이 유럽을 찾아오고 있어요. Perché in Africa, in Corea, India. 아프리카나 인도나 한국. Ci sono tanti sacerdoti, tante vocazioni. 이런 아프리카 대륙, 한국, 인도 등등에는 많은 사제 성소가 있기 때문에 Europa non ci sono 오히려 이런 sacerdoti. 그 신부님들이 유럽으로 선교 사제로 오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Prima era diverso. 처음에는 유럽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I missionari dalla Europa sono andati in Africa, in India.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인도로 선교를 come 나갔었지.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Questo significa 그 뜻은 che la evangelizzazione non è cominciato così in Europa. 복음화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Come in America, in India, in Africa. 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Loro sono tanti sacerdoti.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곳에는 사제들이 costruiscono 참 많습니다. 참 많고 많은 성당들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cco io vado già 20 anni da tutto il mondo predico il Vangelo.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Due anni fa sono stato in Germania. 2년 전에 독일을 방문했었어요. Ho tenuto un ritiro da 3 giorni. 그 독일에서 3일 동안 하는 이 영성 피정을 제가 지도를 All'inizio 했습니다. All'inizio la chiesa era piena fedeli. 사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성당에 신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Tedeschi, croati, polacchi e altri. 자, 이 3일 동안 피정을 시작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 폴란드 사람들, 크로아티아인들 등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Però il parroco tedesco era molto arrabbiato. Non lo so cosa si succede. 근데 그 본당 이 회관에서 큰 피정을 하고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 독일 본당 신부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All'inizio lui ha dovuto presentarmi. 처음에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셔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Però prima di iniziare è andato via. 그런데 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은 저를 소개해 놓고는 나가 버리셨어요. O potevo dire alla gente cosa succede? 그래서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죠. Vorrei dirvi prima una notizia cattiva. 그래서 혹시 신부님께서 저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그 나쁜 소식을 들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Il parroco è andato via. 어쨌거나 본당 신부님께서는 그 강연장을 나가셨습니다. Però io devo dire una notizia gioiosa.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어쩌면 신부님께서 어떤 나쁜 소식을 듣고 나가셨어야 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Gesù è rimasto. 본당 신부님은 나가셨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유. 그래서 per questo Gesù è rimasto. 예수님은 실제로 남아 계셨습니다. Ci saranno guarigioni, miracoli.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시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ha detto prima dell'ascensione io sono con voi all sempre.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Quando capivo queste parole mio cominciato a cambiare. 사실 제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E non mi lascerà mai.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Gesù è con noi.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Però noi spesso cantiamo. 그런데 우리는 자주 Vieni Gesù, vieni, vieni Gesù. Perché non tu vieni? 우리는 자주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이라고 노래만 합니다. Ma come Gesù verrà? Verrà a noi, però non è andato a noi mai.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라고 자꾸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 버렸다는 뜻이고 그래서 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hell. Va bene. Un giovane. 어느 청년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Mi ha chiesto una domanda.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Padre, c'è vita sull'altra pianeta? 신부님, 이 지구 말고 우주 어디인가 또 다른 삶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Ho detto non lo so. 모르겠는데. Però io so cosa è scritto nel Vangelo di Giovanni. 글쎄, 우주 어디에 또 다른 그 생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나는 알고 있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Leggi questo. Dio è così amato il mondo.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는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6장입니다. 16절입니다. 아, 할렐루야. Dio è mandato il proprio figlio Gesù Cristo.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Questo mondo.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Non altri planeti. 다른 어떤 우주, 어떤 밖에 또 다른 곳이 아닙니다. Il paese Israele forse 8 ore con aereo from America. 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8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런 가까운 거리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Dio ha mandato il suo figlio che salva questo mondo.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주 다른 어디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Perché fratelli e sorelle è necessario predicare a Gesù Cristo a tutti.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iate evangelizzatori di Cristo.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Cosa significa evangelizzare? 자, 복음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Dire a tutti, ognuno, ciascuno di voi e tutta la gente che Gesù ti ama. 그 뜻은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매님 혹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Una volta ho tenuto un ritiro in Svizzera. 제가 스위스에서 피정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Ogni anno io tengo due volte là in Svizzera una grande sala come questa. 저는 1년에 두 번씩 스위스에서 굉장히 큰 대강당에서 피정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 durante omelia, durante predica, 10 sacerdoti confessano.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는 중에 혹은 강론 중에 10명이 넘는 사제들이 뒤에서 계속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Quando si proclama la parola di Dio,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lo Spirito Santo mostra i nostri peccati gravi. 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은 중죄를 보여주십니다. I nostri peccati veniali. 그리고 우리들의 소죄까지도 보여주십니다. Come Gesù ha detto una volta.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Quando viene lo Spirito Santo. 성령께서 오시면. Vi mostrerà il cosa è il peccato. 무엇이 죄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Cosa è la verit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Cosa è giustizia. 정의가 무엇인지. Alleluia. Alleluia. Lo Spirito Santo copre i nostri peccati.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 주십니다. E sempre là celebro la messa per la guarigione, liberazione. 저는 그렇게 피정 강연을 하고 항상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미사를 봉헌하고 치유의 기도와 해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Dopo la messa era la benedizione a uno uno, la benedizione personale. 미사가 끝난 뒤에는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 치유 기도를 합니다. Come ieri sera abbiamo pregato. 어제 봉사자들 피정을 할 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치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È molto interessante che ieri sera tutti sono caduti nello spirito. 어제 모든 봉사자들은 이렇게 피정 뒤에 미사를 하고 그 안수 기도를 받으셨을 때 모두 성령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Questo è un segno che siete aperti allo Spirito Santo. 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함께 피정에 참여했던 봉사자들 모두가 presente grande unzione dello Spirito Santo. 열려 있었다는 뜻이고 바로 열려 있는 그분들을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Alleluia. Alleluia. E dopo la benedizione a uno uno 이렇게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한 뒤에 un uomo ha dato la testimonianza. 어떤 분 그 스위스에서 피정 중이었을 때 어떤 분이 당신이 느낀 것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Mi ha detto padre mentre lei pregava per me.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서 안수 축복 기도를 하실 때 Mi sentivo come se Gesù guarda attraverso i vostri occhi.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이 두 눈을 통해서 저를 come Gesù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Prima volta ho sentito questo.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Però lo Spirito Santo mi ha dato la risposta. 자, 그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제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Se Gesù, quando Gesù vive nel tuo cuore,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면, a volte guarda fuori dalla finestra. 가끔씩 그 마음을 통해서, 즉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듯이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Ecco una cosa la cosa migliore che può accadere a un uomo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è la cosa peggiore che possa accadere al diavolo 자 가장 멋진 일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멋진 일은 악마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됩니다. Quando viene proclamato il Vangelo. 그게 무슨 일일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선포될 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최고의 일이고 악마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이 됩니다. Alleluia. Per le persone è una cosa migliore quando si proclama predica il Vangelo.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최고의 일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고 per nemico, per diavolo, una cosa 원수, peggiore quando si proclama che Gesù è Cristo.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그 사람이 선포를 받는 그 순간 악마에게는 최고의 불행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erché fratelli e sorelle questo congresso carismatico spirituale 지금 우리들은 이 그 성령 쇄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Deve aiutare a noi. 이런 이 콩그레스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도와주는 대회여야 합니다. Anche noi dobbiamo predicare il Vangelo. 그래서 우리들도 힘을 얻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Perché ci sono tanti uomini che non sanno che Gesù è Salvatore.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Che Gesù è vivo.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Che Gesù è unico redentore.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해방자시다. Che è morto, risorto.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Che è con noi.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Perché 이 사실을 모릅니다. Questo compito è dire a tutti. 이런 선포를 해야 하는 과제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Dice la Madonna a Medjugorje. Senza Gesù Cristo noi non abbiamo il futuro. 메주고리에서 발언하시는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 Chi ha Gesù Cristo lui ha tutto.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라고 Chi 했습니다. Chi ha tutto non ha Gesù non ha niente.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Perché fratelli e sorelle nel questo mondo ci sono cose tante cose belle.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famiglia, lavoro, 직장, pellegrinaggi, 순례도 다니고, andiamo, visitiamo altri paesi, eccetera. 외국 어떤 나라도 가서 le belle case, i bambini, 탐방을 하고 멋진 집이 있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Il mare, tutto. 해변에 가서 바캉스도 즐기고. Però noi non possiamo godere queste cose se non godiamo in Gesù.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E prima di tutto, fratelli e sorelle, godete in Gesù Cristo.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Perché senza Gesù Cristo questo giorno non c'è senso.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하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Quando siamo con Gesù, siamo a casa.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드디어 우리는 고향 집에 있는 것입니다. Senza Gesù siamo senza casa.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들은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Alleluia. Perché nella mia esperienza 제 경험에 의하면 quanto è necessario predicare il Vangelo?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입니다. Perché tanti credenti pensano che questo è soltanto lavoro per sacerdoti, per suore, vescovi.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교님들이나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Per tutti noi che siamo battezzati dobbiamo 모든 essere testimoni predicare il Vangelo.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Ci sono tanti che solo pregano.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합니다. A non predicano.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기도만 se tu, 합니다. Sempre predichi. 혹은 cose tu cammini sulla una gamba. 여러분들이 선포만 한다, 복음 선포만 한다면 다리 한 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Dio ci ha dato due gambe.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다리를 주셨습니다. Pregare e 기도하고, predicare, proclamare, predicare, 복음을 proclamare, predicare, 선포하고, proclamare, predicare, proclamare, predicare. 자, Alleluia. 한 발은 기도하고 한 발은 선포하고 한 발은 Alleluia. 기도하고 한 발은 선포하고입니다. E fratelli e sorelle, perché è importante?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Nel Vangelo 복음. È nascosto il potere di Dio. 왜냐하면요, 이 공관 복음 속에는 하느님의 권능이 숨어 있기 il 때문입니다. Il potere, la forza 힘. esiste nel Vangelo. 이 강력한 힘이 공관 복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Lo Spirito Santo ci aspetta. 또 성령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Lo Spirito Santo non posso lavorare senza di te. 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안 계시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Perché la parola di Dio e lo Spirito Santo sono legati. 하느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cco nel primo del primo passo nella Bibbia. 성서의 첫 번째는 come dice Dio ha creato il mondo.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E tutto era vuoto, niente. 아무것도 없었던. Soltanto lo Spirito Santo, lo Spirito Santo era presente. 성령만이 계셨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e Dio ha detto, 하느님은 sia creato la luce.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아 생겨나라. E subito era la luce.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생겨납니다. Perché lo Spirito Santo aspettava la parola. 성령은 계셨지만 그 성령이 고대했던 것은 바로 che possa agire.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Che possa creare. 즉 말씀, 창조하는 말씀이 필요로 했던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Fratelli e sorelle in America, in Korea.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미국이나 한국. Lo Spirito Santo è presente, aspetta. 똑같이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Chi dirà la parola? Chi predicherà che possa agire?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내가 활동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누가 될 것이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Avete capito questo? 이해하셨습니까? Alleluia. Dio non vuole mandare i suoi angeli. 하느님은 말씀 선포를 하라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Al predicare il Vangelo. 복음을 선포하라고 천사들을 파견한다. Egli manda a noi.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Alleluia. Si dice San Paolo. 바울의 성인은 Guai a me se non predicassi il Vangelo.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큰 불행이라고 하셨습니다. Guai a me se non predicassi il Vangelo.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Un ragazzo mi ha detto.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Io vado in chiesa, sono in cor. 나는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성가대의 단원이기도 합니다. 로사리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Ricevi i sacramenti. 모든 성사도 다 받았습니다. Perché mi sento così debole, non. 그런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Fratelli e sorelle, questo che ho detto a lui dirò a voi.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Doni dello Spirito Santo.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요. Tu devi cominciare a predicare il Vangelo.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말씀을 선포해야. Quando predichi il Vangelo, lo Spirito Santo fa miracoli, guarigioni, liberazioni, eccetera.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Vedete gli apostoli. 사도들을 보십시오. Apostoli hanno conquistato tutto il mondo. 사도들은 온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Soltanto predicavano il Vangelo.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면서였습니다. Il Signore continuava e accompagnava con i guarigioni, con i miracoli.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치유가 동반되도록 해주셨습니다. Il Vangelo è stesso oggi.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도 같습니다. Forza è nascosta.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강력한 힘은 이 공관 복음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Perché io spesso dico che noi siamo creati per proclamare il Vangelo.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복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요. Il Vangelo è creato che noi andiamo a proclamare il Vangelo. 이 복음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Perché questa è la buona notizia.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Una notizia gioiosa.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Questa notizia, il Vangelo è Gesù Cristo. 그 즐겁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cco, adesso comincio a predicare. La mia tema che ho scelto.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l cuore del nostro nostra radunata è Gesù Cristo. 우리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Ci sono forse credenti che vanno in chiesa per altri motivi. 어떤 신자들은 성당에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목적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경우가 forse 있습니다. Forse il sacerdote è buon predicatore, buon cantatore. 이 본당 신부님은 강론을 되게 잘한대라고 하면서 그 본당에 가거나 우리 신부님은 성가를 굉장히 잘해라고 해서 그 성당에 다닙니다. Mi ha detto un ragazzo io vado in chiesa sulla messa in chiesa che trovo una ragazza per matrimonio.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성당 다니는 이유는요 진짜 괜찮은 현모양처를 찾기 위해서예요라고 하더라고요. Ho detto lì qui non si trovano i ragazzi. 그래서 제가 현모양처가 될 만한 사람들은 성당에 없다라고 했죠. Noi troviamo Gesù qui. 현모양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당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incontrarsi con Gesù Cristo.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Perché fratelli e sorelle quando andiamo in questo intenzione 우리가 이런 지향을 가지고 성당을 다닌다면 nelle vostre comunità, nelle vostre parrocchie saranno tanti santi. 정말 이런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닌다면 여러분들의 본당이나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많은 tanti, 거룩한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많은 수도자들과 사제 성소가 그 성당 공동체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Visitiamo le chiese da altri motivi.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당을 다닐 때 non ci sono santi, non ci sono 거룩한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I sacerdoti, le vocazioni.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도 그 본당 혹은 공동체에서 탄생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Ecco la domanda la gente spesso dice 또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Perché Dio come si dice lascia malattie, lascia le sofferte?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합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많은 불행이나 이 많은 불치병이나 질병들을 주시느냐? 당신은 자비하신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Dio è contro di questo. 사실 하느님은 이런 모든 것을 적극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Fratelli e sorelle, possiamo capire che un medico dà la malattia.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사가 전문의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발생시키겠습니까? Un poliziotto dà un crimine. 어떤 경찰이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겠습니까? E possiamo capire che un padre vuole dare ai propri figli, le figlie, le malattie cose brutte.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런 불치병이나 불행을 가져다 줄 아빠가 세상에 Dio, 어디 있겠어요? Dio è non colpevole. 하느님께서는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Da dove vengono le sofferenze e le malattie? 자, 이런 고통과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Dice San Tommaso di Aquino.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La malattia è conseguenza del peccato. 질병은 죄의 결과다. Il peccato non è buono per il corpo e per l'anima.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이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Se tu vivi nel peccato, tu hai sicuramente un'occasione per essere malato. 내가 죄 중에 산다면 분명히 나는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Oggi ci sono persone che vivono la vita secolare.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La vita senza Dio. 하느님이 부재하는 삶이죠. Che godono di questo mondo.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끊임없이 즐기는 사람들. Poi tanti fumano, si drogano, sono alcolizzati. 마약도 하고 끊임없이 담배도 피고 끊임없이 술과 지내는 사람들. E per questo vengono le malattie, le sofferenze.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혹은 질병이 옵니다. Poi non perdonare gli altri portano le sofferenze e le malattie.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Come dice nella scrittura come tu possa trovare da Dio guarigione? 그렇다면 이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칩니다. Però non hai perdonato gli altri.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Perdonare per essere guarito.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지 않았을 때. Poi ci sono maledizioni. 자, 또 하나 우리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ci sono 저주입니다. Incantesimi. 저주나 요술이나 마술. Fratelli e sorelle, però il più grande motivo perché la gente sono malati e soffrono. 사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질병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Quando praticano le cose occulte. 특히 어떤 그 무속을 행할 때입니다. Usano la magia nera, la yoga. 소위 말하는 검은 마술 혹은 요가나 점을 치거나 Reiki, 관상이나 혹은 자연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나 혹은 이런 어떤 초월적인 그 관상을 명상을 한다거나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혹은 비밀적인 어떤 그 이런 미신 마술을 하거나 카르토만지아, 카드 점을 치거나 카로 점을 치거나 여러 다양한 미신 여러 가지 점성술 등등. Quando la gente usa questo, il diavolo porta le malattie.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말한 이런 미신이나 무속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악령들이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Dio non è colpevole. Dio ci ha dato la libertà.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Noi siamo responsabili per questo. 단지 이런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Noi siamo gente deboli.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죠. Non siamo per questo mondo creati. 이 세상은 e cosa dobbiamo fare quando viene la malattia?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떤 질병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Primo passo trovare la guarigione spirituale e fisico da Dio.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께 나의 영적인 치유를 해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Ecco c'è la Bibbia. 성서에는 Bibbia è scritta per le persone che non credono. 이 성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Se avete un amico che non crede in Dio.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다면 compratevi egli una Bibbia. 성경 한 권을 구입해서 꼭 선물해 주십시오. Quando cominci a leggere la Bibbia, la fede verr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옵니다. Perché la Bibbia vuol dire a noi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non cosa che Dio ha detto nel passato.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Dio farà in futuro. 하느님께서 혹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하실 것을 La Bibbia vuol dire che il Signore farà oggi. 이 성서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하실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Già nel Vecchio Testamento scrive. 이미 구약에서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Dice Dio, io sono Dio tuo medico. 나는 너의 하느님이고 너의 의사다. Io ho la medicina per te. 나는 너를 위한 약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Ecco la suora di Mosè, Miriam. 자, 모세의 여동생이었던 미리암은 era malata. 아팠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Lebra. 나병에 걸렸습니다. E Moisè chiedeva, pregava, "Oh Dio, ti prego, guariscila."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미리암을 치유해 주십시오. E Dio è guarito. 하느님께서 미리암을 치유하셨습니다. Sappiamo noi le premesse di Dio nella Bibbia.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압니다. La Bibbia è un libro dei miracoli. 성서는 기적의 책입니다. In centro della Bibbia è Gesù Cristo. 이 성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La Bibbia è un libro cattolico. 성서는 카톨릭적입니다. Un libro supernaturale. 이 성서는 초월적인 책입니다. Il libro della vita.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Il santo libro. 이 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E le promesse che Dio Padre ha detto nel Vecchio Testamento. 천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구약에 있고. Gesù Cristo è continuato nel Nuovo Testamento.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지속하셨습니다. Dice San Luca. 루카복음사가는 tanti malati, tanti indemoniati.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많은 악령 들린 사람들이 sono venuti al Gesù. 예수님을 찾아와서
E guarisce, Gesù guarisce tutti.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치유하시고 악마를 쫓아내셨다. Imponeva le mani. 손을 올리셨어요. E guariva con la sua parola scacciava i spiriti immondi. 올리시고 당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입니다. Quando Gesù vedevo malati, Gesù piangeva.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Gesù non ha detto ai malati mai vai a casa. La volontà di Dio che tu soffri, che tu stai malato.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아픈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니까 집에 가서 잘 몸조리나 하셔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Però없습니다. Però nel tanti posti ci sono come posti dove Gesù dice la tua fede ti ha salvato. 예수님께서는 si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는 치유되었다. Si guarito. 단언하셨습니다. 즉 너는 치유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시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Perché quando siamo malati dobbiamo andare a Gesù.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Gesù guarisce anche oggi.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Ci sono cristiani quando sono malati vanno nelle streghe.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병이 나잖아요. 그럼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Vanno an cristiani che le persone che hanno la forza, una energia. 또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병이 나면 기치료를 한다는 사람들, 손으로 치유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In Europa è questo molto popolare. 지금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Fratelli e sorelle, Gesù Cristo è vivo.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Perché se noi andiamo a trovare aiuto delle altre persone che ci aiutino. 이렇게 다른 사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E noi crediamo che Gesù è morto. 가끔씩 우리들은 예수님은 죽었지라고 생각해요. Gesù guarisce oggi con l'amore.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데 말입니다. 사랑이 우리들을 치유합니다. L'amore guarisce oggi. 사랑은 오늘 우리를 Gesù 치유합니다. Gesù è vivo e guarisce oggi.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ci aspetta oggi.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Io potevo dirvi tante testimonianze oggi che Gesù Cristo ha guarito.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했다는 이런 체험들을 얼마든지 들려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È peccato che tanti nostri credenti trovano la fortuna nel cestino.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자신들의 행운을 저런 쓰레기통에서 뒤적이면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Quando visitano le persone che ha fatto la magia ne 자, 제가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In Italia ho letto 30 milioni italiani visitano le streghe, le hogge. 제가 이탈리아 주교위원회 어떤 통계를 읽었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 6천만 정도의 인구 중에 350만이 정기적으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을 찾아다닌답니다. 이거 상당히 미신적인 거죠. La fede è vuota. 자, 미신이 증대하는 곳에는 신앙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Perché la nostra Madonna guarisce. 자, 우리들의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십니다. Ho visitato tanti santuari del mondo. 저는 세상에 많은 성지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E ho visto le stampelle nelle chiese dove Madonna guariva la gente.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발현 성모 성지들을 방문했는데 그런 곳에 발현 성모 성당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자신들의 목발이나 휠체어 등등을 걸어놓고 간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Sacerdoti che il Signore ha dato il dono della guarigione.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제들에게는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Ritiri, 또 그것은 성령 쇄신을 통해서 영성 피정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ove si prega per la guarigione per la liberazione. 또 해방과 치유 기도를 하는 그곳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Sempre sappiate che Gesù guarisce. 하지만 그 사제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non 것입니다. Sacerdote. 사제가 아닙니다. Una donna ha detto io sono stata un sacerdote secondo, terzo, quinto.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신부님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신부님을 찾아갔다가 치유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부님들을 순례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Lei pensasse che il sacerdote guarisce. 그 사제가 어떤 은사가 있다, 치유할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Noi sacerdoti portiamo le medicine, però Gesù guarisce. 우리 사제들은 단지 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약을 복용하는 건 신자이고 사제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Alleluia.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프라이젠덴 헤어. 맞지. Fratelli e sorelle, chiudete gli occhi un momento. 자,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E immaginatevi che Gesù sta passando 자, attraverso questa sala. 지금 이 그 대회장 안에 예수님께서 걸어다니고 계신다고 미세리코르디오소, 예수 메디코. 자비하시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을 걸어가십니다. E Gesù impone le mani.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살짝 손을 얹어주고 계세요. Lascia che Gesù ti guari.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완벽히 내어드리십시오. Lascia che Gesù Cristo ti parla.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이 여러분들을 스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소리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Tu sei venuto di qua perché ti amo. 네가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Tu ami quando tu siedi. 네가 이 자리에 있는 네 자신을 내가 사랑해. Quando tu cammini, quando mangi. 네가 걸어갈 때나 네가 밥을 먹을 때나 Ti amo quando tu 나는 너를 사랑해. Dormi. 네가 잠을 잘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Non abbia paura.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Questo è mio mondo. 이 세상은 나의 것이란다. Non ti lascerà mai.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Ho visto la tua paura.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가 보았다. Io sono con te.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Sii fedele, credi. 믿어라. Dammi il tuo cuore.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Grazie Gesù. 예수님. Perché tu sei 고맙습니다. così buono.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Misericordioso.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Grazie Gesù perché tu mi accetta. Come se stesso. 저의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니 Gesù, 고맙습니다. Amo. 저는 당신을 non posso vivere senza di te. 이제 당신이 없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Tu sei il mio. 당신은 prima amore, ultima amore. 저의 첫사랑이시며 맨 마지막 순간의 사랑이십니다. Gesù sta passando. 예수님이 tocca, 지금 여러분들 곁을 parla, 걸어가시며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liberati. 말씀을 건네시고 여러분들 가슴을 채우시고 pace, 기쁨과 speranza, 평화와 희망으로 solo credi, 채우십니다. Credi. 믿으십시오. Non abbiate paura, credete in me. 자, 두려워하지 me. 마시고 믿으십시오. Io sono con te.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Dammi i tuoi problemi, le tue famiglie. 네 문제를 나에게 다오. 네 가족을 나에게 다오. Dammi le tue sofferenze. 고통이 있니? 나에게 다오. 아프리테 요키. 눈을 뜨십시오. Ecco, primo passo, quando siamo malati, abbiamo sofferenze spirituali, fisiche, andiamo a Gesù, andiamo a Dio per guarire.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영적, 심리적, 이 감정적으로 병이 났을 때, 육체적으로 아플 때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Perché abbiamo fatto tutto, però la malattia e sofferenze sono rimaste.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 고통과 질병이 남아 있습니다. Forse Dio non vuole guarirmi. 어쩌면 하느님은 나를 치유해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가? Secondo passo.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Forse tu debba confessare i propri peccati.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치유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La confessione il primo giorno ha detto un sacerdote una cosa buona. 첫날 우리 백신부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성령 대회 중에 고해 성사를 주시고 받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a confessione non un colloquio con sacerdote. 또 고해 성사는 이 사제와
백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제와 면담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Quando confessavo in Italia. 제가 이탈리아에서 고해 성사를 줄 때였습니다. Le famiglie, la gente portano le foto con andano al sacerdote. 자, 고해소에 앉아 있는데요. 이 고해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의 사진도 갖다 내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사진도 갖다 내밀었습니다. Questo non è confessione. 이건 고해 성사가 아닙니다. La confessione è incontro con Gesù. 고해 성사는 예수님과의 미팅입니다. Spesso i protestanti dicono perché io devo andare al uomo per confessare i miei peccati. 개신교 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해해야 하느냐? Ho detto lì io non vorrei dire i miei propri peccati al uomo. 한 사람에게 나의 어떤 특정한 죄를 고해야 한다. 저는 싫습니다라고들 합니다. In particolare alle donne. 특별히 여성들. Noi andiamo a Gesù. Dio parliamo i nostri peccati. 자,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anta Faustina Kowalska. 코발스카의 성녀 Faustina는 ha detto una volta. 어느 날인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Non sapevo quale sacerdote è buono per confessarmi. 제가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제가 저에게 맞는 사제인지 몰랐습니다. Gesù mi ha detto una volta. 어떤 사제에게 고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vieni alla confessione, ti aspetto nella confessionale.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고해 성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고해소에 내가 기다릴게. Gesù ci aspetta.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고해소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Non uomo, non sacerdote. 그렇기 때문에 고해소에 있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제 안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ecco, 계십니다. Un esempio. 한 가지 예입니다. Una volta ho tenuto in Germania Nord un ritiro. 제가 독일 북부 지역에서 피정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E prima della messa era una preparazione esame di coscienza. 아, 미사 전에 저희들이 이제 양심 성찰을 하면서 미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E un uomo e piangeva tanto. 그렇게 양심 성찰 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uomo, 펑펑 울었습니다. Era malato nel fisico, nel spiritualmente, psicologicamente.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aveva simnicamente le stampelle. 또 영적으로도 병이 되신 분이었고 senza le stampelle non poteva camminare. 이 목발을 짓고 있었는데 목발 없이는 한 발짝도 Però, 뛰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Non si confessava sicuramente 20 anni.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해 성사를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Attraverso la parola di Dio il Signore gli ha dato. 그런데 그 형제님, 그 나이 드신 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un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Del pentimento.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통회하면서 울기 Lui 시작해요. Lui ha fatto confessione e dopo la lasciato le stampelle. 그리고 나서 그날 고해 성사를 본 즉시 이 사람은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Il sacramento. 그래서 Alleluia. 고해 성사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Alleluia Gesù. Per il sacramento confessione è il sacramento della guarigione. 고해 성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성사입니다. Io spesso quando la persona viene su confessione spesso prego per la guarigione non soltanto spirituale anche fisico. 저는 고해소에서 고해 성사를 준 뒤에 자주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내보냅니다. Fratelli Sole, se non avete un anno forse andate a confessionare.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이나 고해 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fate questo mese. 자, 이달에 지금 저기에서도 신부님들 고해 성사를 주고 계십니다. 고해 성사를 받으십시오. Sempre quando confessiamo riceviamo la grazia. 우리는 고해 성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Mi confesso spesso, io vado spesso a confessarmi.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자주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갑니다. Perché non perché ho fatto peccati gravi.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중죄를 지어서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가는 Io vado a confessarmi che non pecca 고해 성사를 자주 peccati. 받으러 가는 이유는 제가 중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갑니다. 할렐루야.
dice un uomo io non ho fatto confessione 20 anni. 어떤 형제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고해 성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Sono grande peccatore però non ho tempo. 제가 중죄인이라는 것을 대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Domani, dopodomani, dopo. 내일 가야지. 내일 모레 글피에 가야지. Perché diavolo sempre dice dopo c'è tempo, c'è tempo.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악마는 지금은 아니야. 내일도 시간이 있어. E un giorno lui è morto e aveva attacco cordiale. 자,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Immaginate i fratelli e sorelle venire a Dio in peccato.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가야지 모레 글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 많은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Quando dopo la morte non c'è la confessione. 죽은 뒤에는 고해 성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Tante persone sono guarite attraverso il sacramento del confessione.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고해 성사를 받으면서 치유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E questo uomo che è guarito dalla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발을 짚고 있었던 그 치유된 분. Dopo ha dato testimonianza. 그분께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Nella confessionale ho incontrato Gesù Cristo, il medico. 저는 고해소에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Ecco, andiamo avanti. 계속하겠습니다. Okay, abbiamo pregato Gesù, sacerdoti pregano per noi. 예수님, 우리 사제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La malattia è rimasta, abbiamo confessato. 자, 말씀드린 대로 siamo malati, avanti. 예수님께 갔고 다 했고 또 고해 성사도 보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Dai a Santa Messa per se stesso per guarigione. 네, 그런 상태인 사람 요 두 가지를 다 했는데도 이런 상태일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기입니다. Quando noi celebriamo la messa, andiamo per la messa.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andiamo per Calvaria.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그 순간에 갈바리아를 함께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Dove Gesù è morto, dove Gesù risorto.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E ogni tipo della messa ti guarisce. 그래서 모든 형태의 미사는 여러분들을 치유시킵니다. Quando ascolti la parola di Dio.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를 들을 때. Come dice il Signore.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Ho parlato una parola che è guarita. 즉 그분은 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E bisogna ascoltare la parola di Dio con 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말씀을 양쪽 귀로 들어야 합니다. Ecco un esempio.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Durante la Santa Messa. 자,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La chiesa era piena. 성당이 가득 찼어요. Ho letto il Vangelo. 제가 복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E durante ho letto il Vangelo I miei orecchi erano chiusi, due orecchi. 복음 말씀을 선포했는데 양쪽 귀가 다 막혔습니다. Questo era un segno che Dio guarisce una persona che è presente nel 자, 복음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저의 양쪽 귀가 먹먹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인은 바로 그 성당 안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있었던 누군가를 치유하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Leggevo il Vangelo alla fine, ho detto. Chi è guarito adesso? Dio è guarito una persona che ha problemi con gli orecchi. 복음 말씀을 읽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귀가 먹먹해졌고 저는 아 누군가 치유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선포가 끝난 뒤에 여러분 중에 치유된 분이 누굽니까? E una donna si alzava e subito prendeva i suoi le macchinette nell'orecchio. 그런데 어떤 자매가 일어나더니 일어나면서 즉시 자신의 이 보청기를 이렇게 빼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 sempre quando vado in Germania vedo questa donna. 그렇게 치유되신 그 자매는 제가 독일에 강연을 갈 때마다 만납니다. Ancora è guarita e buon orecchio. 그분은 그때 한번 이렇게 치유되고 단 한 번도 보청기를 끼지 않으십니다. Però lì si convertiva.
보청기를 끼자 치유되고 회개하신 분입니다. Lei segue Gesù Cristo. 그리고 그분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Gesù ci vuole guarire per 이런 식으로 ci siamo convertiti.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Che possiamo avvicinarti a lui. 우리들 곁으로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Alleluia. Poi fratelli e sorelle, quando ricevete la comunione 형제자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할 때입니다. Sempre credete che Gesù guarisca. 성체를 영할 때 항상 확실히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Quando, 나를 치유하신다. Quando passa il corpo la gola, pregate per la guarigione. 또 이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고 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주님 무엇무엇에 대한 이것을 치유해 주시오. Perché la santa messa, la messa per la guarigione. Ogni 그래서 ogni 미사 messa. 자체는 치유입니다. 모든 미사가 다 e guarisce, 치유 자체. Ci guarisce Gesù Cristo.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사 중에 우리들을 Possiamo 치유하십니다. Ges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중에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Era un sacerdote. 어느 한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Che aveva cancro della gola. 이 신부님은 이 목에 암이 있었습니다. E telefonato con una suora che di solito pregava per la gente. 이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어떤 수녀님이 전화하셨어요. Prego, suora, prega per me, devo andare a operazione. 그 수녀님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어서 신부님께서 그분께 전화를 하셔서 수녀님 제가 지금 이 암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adre, quando celebri la messa oggi, domani.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전화로 하신 말씀이 신부님 내일하고 모레 미사를 드리실 때 Durante quando Gesù sangue di Cristo passa, prega per la sua guarigione. 신부님께서 성체를 영하시고 성혈을 영하시고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신부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E lui è andato sul chirurgo per controllare. 이 신부님께서는 이제 외과 의사 e il chirurgo operazione non sarà. 자 수술 전에 외과 의사를 이제 만나서 그 면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나서 외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Alleluia. 신부님 이 엑스레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술이 Alleluia.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President. Ecco forse molti non sono guariti perché Gesù vuole guarirli nel sacramento nella santa messa. 자 이렇게 여러 단계로 그 치유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치유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 속에서 치유하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E quando ricevete comunione 성체를 영하실 때 non andate soltanto dall'esterno come un'invenzione, non lo so. 성체를 영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영하지 마십시오. Ma ricevere comunione come la mia prima comunione.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실 때는 나는 지금 잘 준비되었던 천령 성체를 하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In questi 25 anni 25년 동안 ho celebrato ogni giorno Santa Messa. 저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come, 않고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Come studente 저는 처음에는 물론 신학생으로 나중엔 사제로 혹은 많은 사제들과 함께 Dio ci ha dato questo grande dono. 우리 사제들에게는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큰 선물을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È il più vicino. 그러면서 더욱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Di solito fratelli e sorelle per la domenica 주일 quando dobbiamo andare in chiesa 주일 미사에 가야 할 때 Il diavolo agisce che dà il lavoro per la gente la domenica. 주일 미사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정말 생각이 복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Perché? 있는 것처럼 악마는 유혹합니다. Lui ci vuole dividere da Gesù e dalla Santa Messa. 이 악마는 우리들을 예수님과 미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Io sono molto contento vedere come voi lodate Dio nella Santa Messa. 제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어떻게 하느님을 찬양하는지 보았는데 Complimenti, 정말 멋졌습니다. Soltanto continuate questo.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Alleluia. Poi ecco abbiamo celebrato la messa, la Mattia è rimasta. 자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음에 생미사를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되지 않았다. C'è quarto passo.
그럼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Perdonare gli altri. 용서하기입니다. Ecco un esempio. 예를 들까요? Il mio amico dall'Africa, sacerdote. 아프리카에 어떤 제 친구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Dice quando ero giovane un uomo mi con la benzina mi è bruciato. 이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릴 때 어떤 분이 자기한테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대요. 몸에. Sono stato tre anni nell'ospedale. 그래서 이 그 화상을 입고 3년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Avevo tanti operazioni chirurgiche.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Però quando ho perdonato questo uomo. 그 어린아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la mia guarigione, la mia salute era rapido avanti. 그런데 제가 저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던 그 아저씨를 용서했을 때 저의 치유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È guarito.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Fratelli e sorelle, quando morirete non c'è un'occasione per perdonare.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용서할 사람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절대로 임종하지 마십시오. Dice un sacerdote ha parlato.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Che ha fatto confessione con una donna. 어떤 그 자매. Che nella guerra sono soldati bruciato la casa, sua casa. 어떤 그 고해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매 전쟁 중에 그 자매의 집을 적군들이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적군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설득하기가 어려웠대요. E alla fine il sacerdote ha detto sai come Gesù ha detto sulla croce Gesù ha perdonato.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부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Ai suoi nemici che hanno ucciso a lui. 당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다. Lei ha risposto a questa donna. 그때 그 여성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Gesù ha avuto altri nervi.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가 믿는 귀트 믿는 데가 있으니까 용서하셨죠라고 하더래요. 에코 importantissimo per guarire e perdonare. 저는 믿는 데가 없다고요라고 하더래요. 중요한 거는 용서하기. Gesù dice se voi non perdonerete gli altri.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Io non perdonerà voi. Mio padre non perdonerà. 내 아버지도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입니다. Quando noi non perdoniamo gli altri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il nemico diavolo possa avere il controllo della nostra vita. 원수 그 악령들은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Tu puoi andare in Africa da questa gente?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지라도 perché loro vanno con te. 아프리카까지 여러분들이 그 마귀들 원수들을 피해서 가서 봉사를 할지라도 그 악령들은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Quando perdoni tu sei liberata.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자유로워져요. Da questa persona. 그 사람을 용서할 때. Alleluia. Ecco cosa facciamo quando abbiamo trovato da Dio guarigione. 자, 하나님께 용서를 치유를 청했습니다. Abbiamo confessato.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Santa messa per guarigione. 생미사를 봉헌했습니다. Abbiamo perdonato a tutti. 용서했습니다. Perché la malattia è rimasta. 그런데도 avanti. 지금 내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C'è quinto passo.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Visita il medico, la medicina. 자, 그러면은 의학, 의사를 찾아갑니다. Alleluia. Perché non saltare questi quattro passi prima. 자,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단계를 Alcuni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Al medico.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아프다면 즉시 의사부터 찾아갑니다. Non sono guariti. 그리고 나서 치유받지 못해요. Perché Dio vuole guarire. 왜 그럴까?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Perché loro non ha fiducia in Dio.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loro fiducia in uomo, nel medico. 한 인간, 한 약을 의지하고 당장 그쪽으로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I medici non guariscono.
의사들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Che Dio guarisce. 하나님께서 loro 치유하시고 sono strumenti. 의사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Nelle mani di Dio.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도구들입니다. Primo devo trovare Dio.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들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celebrare la Santa Messa, terzo perdonare gli altri e quinto posto.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한 뒤에 다섯 번째가 e visitare i medici. Perché Dio ha dato a loro anch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학이라는 도구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Capacità per aiutare la gente. 우리들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Però e dopo la medicina se tu non guarisci. 그런데 의사 다섯 번째 의사한테 갔는데도 내가 지금 치유되지 않았다. Forse Dio ti voglio darà qualcosa di più dalla 그렇다면, guarigione salute.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인 치유라는 선물보다도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La vita eterna. 영원한 생명. Io conosco tante persone che quando sono malati hanno cambiato la vita. 저는 이렇게 불치병,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Siete stati malati? 정말 환자들입니다. 중증 환자들. Chiedere nel silenzio, chiedere trovare Dio. 침묵 중에 하느님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Dio parlami perché io sono malato. Sono malato. 하느님, 제가 왜 이렇게 이 중증 병에 걸렸나요라고 perché non 침묵 중에 sono 묻는 guarito. 왜 제가 지금 치유되지 않았나요? Dio ti darà nel silenzio. 그러면 분명히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Perché Dio parla di più nel silenzio.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침묵 안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Perché Dio vuole parlare a noi.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자 하십니다. Dio parla, Dio è persona, Dio udia.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E Dio vuole a noi tutto il buono.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Adesso facciamo un canto, 우리 잠깐 canto di lode. 찬미곡 cioè, 하나 하고 다시 e poi 시작하겠습니다. Una preghiera per 자, 우리 찬미 노래 guarigione. 찬양 Alleluia. 율동 같이 한 뒤에 치유의 기도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율동부 올라오십시오. 3번 내 영이 주를 3번 다 일어서십시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seduti, per favore. Ecco, adesso segue una professione battesimale, rinnovamento. 자, 지금부터 세례 갱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i chiedo, rinunciate, fratelli e sorelle, rinunciate al Satana.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Tutte sue seduzioni. 사탄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Ogni tipo del peccato. 모든 죄의 형태들을 끊어버립니까? Rinunciate allo spirito di suicidio, i pensieri cattivi. 자살의 영과 나쁜 생각의 영들을 끊어버립니까? Ogni maledizione. 모든 저주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Lo spirito della bestemmia, io rinuncio. 욕설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Rinunci allo spirito della paura, della morte, della depressione. 두려움과 죽음과 우울증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Lo spirito di fornicazione, pornografia, aborto, omosessualismo. 불륜과 낙태와 동성애와 그 외 모든 성관계들을 끊어버립니까? Rinunciate allo spirito dell'astrologia, numerologia. 모든 미신과 요술과 점성술 등등을 끊어버립니까? 네, Ogni tipo di superstizione. 모든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네, tutti gli spiriti maligni che sono vengono attraverso praticare occultismo, spiritismo. 모든 미신과 강령술을 통해서 오는 모든 악령들을 끊어버립니까? 네, Rinunciate allo spirito di comunismo. 공산주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Lo spirito della magia nera, stregionerie e le messe nere. 검은 마술과 검은 미사와 모든 요술들을 끊어버립니까? Rinunciate allo spirito di orgoglio, di superbia. 교만과 우월감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Ogni tipo di dipendenza di droga, alcohol, fumo. 마약과 담배와 술에 영을 끊어버립니까? Rinunciate allo spirito delle malattie psichiche.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의 영을 끊어버립니까? Credete in Dio Padre onnipotente.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믿습니까? Credete in nostro Signore Gesù Cristo è nato, è morto, è risorto per noi. 강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Credete nello Spirito Santo Dio Paraclito che è amico di noi. 우리들의 친구이시고 하느님의 위로자 성령을 믿습니까? Credete nella nostra Chiesa Cattolica che è la nostra madre.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공본된 어머니 교회를 믿습니까? Credete nella nostra madre Maria Santissima. 우리들의 어머니 지극하신 동정 마리아를 믿습니까? Questa è la nostra fede.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며 che noi confessiamo. 우리들이 고백하는 아멘. 가톨릭 신앙입니다. Alleluia. 아멘. Nel nome di Gesù. 예수님의 이름으로 annullo ogni maledizione. 모든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Sulla famiglia, sulla fortuna, sul lavoro, sui vostri 직장과 vostre famiglie. 학업과 가족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를 물리칩니다. Sullo studio, sulle finanze.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의 공부나 사업이나 sulla 재정이나 bellezza. 혹은 사람들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에 영향을 tutto. 미치는 모든 악령들의 활동들을 저지합니다. Nel nome di Maria, nel nome di 동정 마리아의 이름과 di Gesù. 예수님의 이름으로 annullo ogni incantesimi. 모든 요술들을 막아 버립니다. Le messe nere, le preghiere nere. 검은 기도 le une cattive desideri. 악한 의지 Siate liberati nel nome di Gesù.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Tutti voi fratelli e sorelle.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Che avete visitato forse hoge, streghe, la cartomanzia.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쟁이들이나 무당이나 혹은 그 외 요술들을 행하는 praticano la yoga. 카드점이나 타로점이나 요가를 하거나 특히 요가 중에서도 oppure 레이키 han dato aiuto delle altre religioni. 혹은 그 외 타종교들을 숭배하거나 쫓아다녔던 추종자들이 있었다면 nel sangue di Cristo.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을 통해 Siate liberati oggi. 모두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Nel nome di Maria. 마리아의 이름으로. Annullo, spezzo ogni tipo di incantesimi. 모든 마술의 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Entrati con acqua, con cibo. 여러분들이 마셨던 물이나 음료 혹은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 안으로 들어갔던 nel momento del matrimonio. 모든 악령들 혹은 결혼 생활. Il Signore dai la transfusione dal suo sangue. 속으로 들어갔던 모든 악령들의 활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을 통해 Siate liberati nel nome di Maria, nel nome di Gesù.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Il vostro cervello lascia lo spirito del suicidio, i pensieri cattivi.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는 모든 나쁜 생각들과 자살의 영으로부터 혹은 심리적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Le liberazioni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La vostra bocca esca ogni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di calunnia, di bestemmia, 더 이상의 욕설이나 험담이 dipendenza dall'alcol, dal fumo, droga, 마시거나, 혹은 마약을 siate liberati oggi nel nome di Gesù.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입은 해방되었습니다. Vi liberato da ogni gli spiriti immondi. 모든 악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Che sono entrati attraverso il spiritismo, occultismo, superstizione, la magia nera, la 검은 마술, cartomanzia, 카드점, vi libero oggi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 모두를 쫓아내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Amen. Ordino ogni tipo della paura, della depressione, della morte che escano tutti voi. 죽음에게 명령하노니 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아멘. E vanno sotto la croce di Ges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라. Siate liberati nel nome di Gesù.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습니다. Ordino lo spirito di fornicazione, lo spirito di pornografia, omosessualità, di aborto. 낙태의 영. Escano tutti voi. 이런 모든 영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E le vostre famiglie. 이 가정들로부터 떠나라. Siate liberati nel nome di Gesù.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영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Ordino lo spirito di orgoglio, di superbia, pigrizia. 게으름의 영, 무월감의 영.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Che escano tutti voi. 이 자리에는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라. Riceverete liberazione ora nel nome di Gesù.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의 영을 선사받았습니다. Siate nuove creature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Siate nuove persone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Adesso per favore si alzate. 일어서십시오. Una preghiera per la guarigione. 치유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Mettetevi le mani sulla gola di qua. 자, 여러분들 이 목에 손을 가져다 대십시오. E quando io prego, dobbiate credere. 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Un po' di muovere la gola, 자, così.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목을 non, 조금씩 non con la propria forza, ma con lo spirito santo.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Siate guariti tutti che avete i problemi con la testa, con le migrene. 이 목에서부터 위로 시작되는 모든 질병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Sia il tumore, ogni tipo di ciste che escano.
dalla epilessia, 혹이나 혹은 암덩이나 guariti, 혹은 간질이나 le malattie psichiche, 혹은 정신병, gli occhi apriti, occhi guariti, occhi nel nome di Gesù.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치유되고 aprano gli orecchi vostri. 그리고 이들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손 위에 riceverete 모든 것을 i guarigioni con la gola, 치유해주시고 목이 치유되며 siate guariti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Muovere un 자, sinistra, la destra, 오른쪽, 왼쪽으로 gola. 이렇게 목을 돌려보십시오. Alleluia. Ecco, adesso mettete le mani così.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양손을 저처럼 이렇게 여기다 올리십시오. Chi ha problemi con le gambe una platfus, we c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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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제가 오른쪽 무릎에 그 뭐죠? 무릎 si. 무릎 관절? Dopo, 인공관절이 있는데 혹시 preghiera, 인공관절이 subito 있는 subito 분들? Guardate cosa è successo. Subito. 인공관절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Lascia che lo Spirito Santo, lo Spirito Santo che un po' di muoversi. 한번 이렇게 성령의 의사 몸을 Riceverete le guarigioni con il stomaco. 그리고 la 지금부터 prostata. 여기 손이 있는 이쪽에서부터 아래까지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거나 위 내장에 문제가 있거나 백혈병. Sangue sia guarito.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이 혈액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Mettete le vostre mani sul cuore. 자 이제 손을 여기 가슴에 올리십시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nel nome di Gesù ordino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 che guarisce tutto il cuore fisico.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심장에 있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Nel malattia del cuore nel nome di Ges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치유됩니다. Riceverete guarigione della schiena. 또 어깨에 허리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치유됐습니다. Chi ha problemi con le polmone, con 기관지나 폐에 이상이 있었던 asma. 분들,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치유됩니다. Siate guariti dalle malattie di reumatismo. 류마티즘이 치유됩니다. Del ogni tipo del cancro. 다양한 형태의 암이 치유됩니다. Queste le chi ha problemi con le gambe, con le mani. 다리 혹은 손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치유됩니다. Siate guariti da tutte le malattie dall'interno dall'esterno.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외적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셨습니다. Siate guariti, fratelli e sorelle. 형제자매 nel nome di Gesù.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셨습니다. Riceverete i miracoli di Dio nel nome di Gesù.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Sedete per favore. 앉으십시오. Ecco, segue adesso la preghiera per dare la propria vita a Gesù. 자,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Gesù si apparve una ragazza. 예수님께서 어떤 자매에게 발현하셨어요. Ha detto a lei se tu figliola, se tu mi dai il proprio cuore. 어린 딸아,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준다면 io vivrò nel tuo cuore. 네 마음에서 내가 살 거야라고 하셨대요. Ecco facciamo questo oggi.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esù ti do il mio cuore.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봉헌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Gesù ti apro la porta del mio cuore.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당신께 열어 드립니다. Gesù ti do la mia vita. 예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다 오지 io appartengo a Gesù Cristo. 오늘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Gesù appartengo a me.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Mi consacro il sacro cuore di Gesù. 예수 성심께 저를 봉헌합니다. Mi consacro il cuore di Maria. 성모 성심께 저를 봉헌합니다. Io devo Gesù Cristo.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Io devo lo Spirito Santo.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Oggi ti dico sì Gesù Cristo. 예수님 당신께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Gesù è mio unico salvatore. 예수님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 Sono figlio di Dio, figlia di Dio. 저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Nel nome di Gesù. Alleluia.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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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l libro di Apocalisse Gesù dice. 묵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Ecco sto dalla porta sto bussando. 나는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Chi mi apre la porta io entrerà.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겠다. E fare cenare con lui.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Fratelli e sorelle, perché Gesù è davanti e vuole entrare dietro. 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Beh, però Gesù ci rispetta per nostra libertà. 정문으로 당신이 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노크를 하실까요? Dobbiamo innalzarsi e aprire la porta di Gesù.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문을 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Ascoltate, fratelli e sorelle, se tu apri la porta a Gesù che sta bussando nel tuo cuore.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고 여신다면. Sulla terra. Quando muori, Gesù ti aprirà la porta del paradiso. 이 지상에서의 인생에서 그렇게 세 가지 단계 듣고 일어나서 문을 연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그 순간 그분께서도 이 세 단계를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셨을 때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Fratelli, perché sono le guerre nel mondo?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Odie.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증오가 Il 있고 diavolo 전쟁이 있을까요? Vuole le guerre. 악마는 전쟁을 원합니다. Il diavolo uccide. 악마는 살인을 원합니다. Per questo Gesù Ecco sto sulla porta sto bussando.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 앞에서 이렇게. Gesù, quando tu apri a Gesù e Gesù 듣고 일어나서 scacciare il diavolo. 문고리를 잡아당길 때 내 안에 있는 cuore. 그 악마를 내 마음에 있는 악마를 그분께서 쫓아내신다. E tu diventerà la persona che rallegra la pace. 여러분은 평화를 지닌 사람이 됩니다. Alleluia. Alleluia. Present here. Va bene, io spero che abbiate capito questo che ho detto.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e alla fine,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Alla fine pregheremo la preghiera per battesimo nello Spirito Santo.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Questo è il più guarigione. 이 성령 세례 기도야말로 가장 큰 치유의 기도입니다. Però siate pronti, fratelli e sorelle.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Siate pronti. 준비되셨어요? Siate pronti. 준비됐어요? 아, per favore, 자, 일어서십시오. Nel nome di Gesù si alzano.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Nel nome di Gesù chiudete gli occhi.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 nel nome di Gesù allargate le mani.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눈을 높이 들고 손도 양손도 높이 드십시오. E fratelli e sorelle con la voce alta. 그리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Ripetete adesso.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리알라라바샤타 카라라바 히리알라라바샤타 라라바 성령의 언어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Pregate avanti, alleluia. Siate guariti. Nel nome di Gesù. Cristo Gesù. Shandara la raba kadara ma kidia. Kalarabashata kalarabashata ka. La raba shara raba kidia la raba kadala ba. Kidia kedia la raba kadi. Pregate avanti, kidia la. Grazie Gesù, libera il Signore, lo Spirito Santo e tutti i doni libera. Benvenuto lo Spirito Santo. Vieni la gioia, la pace, la speranza. La rabashan dara la la rock. Il fuoco, il fuoco cade. Kiria la rabashata, kiria la rabashata, kala rabashata, kala rabashata, kala rabashata, kala rabashata. Facciamo un applauso al Gesù Cristo. 예수님께 큰 박수를 쳐드립시다. Alleluia. Alleluia. 38번 살아계신 주 38번 살아계신 주 Go back.
Grazie fratelli e sorelle per ascolto.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Per apertura allo Spirito Santo. 특히 성령을 향해 활짝 열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Nostro Dio.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Così facciamo un ringraziamento per tutto che il Signore ci ha dato con un canto di lode alla fine.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다시 한번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성과 Dio vi benedica. Alleluia.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90번 찬미 영광 90번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네. 그 제가 지금 이 이보파비치 신부님과 함께 오신 이 남기옥 마르타 자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보 신부님보다 그 말은 통역하지 마세요. 사실 마르타 자매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죠? 다름이 아니라 사실 목요일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가 늦어져서 금요일 새벽에 오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어제가 남마르타 자매님 생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뵈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잘 사람을 이렇게 엠피하지 않는데 부러워하지 않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죠? 예,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너무 통역 잘해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 제가 지혜의 상징인 정말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birthday song부터 먼저 할까요? 예.
54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54번 Thank you.
안타 53번. 다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손을 잡으십니다. 다 일어서시고 옆에 분과 손을 잡으십니다. 이번에 박수 치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신 거죠? 그렇죠? 너무 잘해갖고 앉으세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수줍음도 안 타시고, 네, 옆에 남정네와 손도 잘 잡으시고, 네, 예쁜 자매님과도 막 손잡으시고, 네, 눈도 맞추셨죠? 네, 정말이요? 네. 다음 선거하십니다. 43번 주님 은혜로 43번. 주님 은혜로
이 시간은 체험담 발표 시간입니다. 체험담을 발표해 주실 분은 필라델피아 본당 김항규 안드레아 형제이십니다. 큰 박수로 용기 주시고 체험담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 예수님, 필라델피아 본당의 김항규 안드레아입니다. 4년여 전에 성령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체험담을 발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 기쁜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서 다발청 쏘듯이 순식간에 그 마음을 쏟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확히 5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있은 성령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기도 회원도 아니었고 신심도 그리 깊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아틀란타에 있는 처형집에 여행을 가서 혼자 남게 된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친분이 있는 기도회원 몇 분에게서 성령대회에 참석을 권유받고 2014년 성령대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강의를 들으면서 줄기차게 졸다가 깨다가 멍하게 있다가 잠시 강의를 듣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저녁 식사 후 안수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쓰러지는 이들을 보면서 저로서는 처음으로 받는 안수라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전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수식은 그렇게 끝나고 어느덧 찬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주위 분들을 따라서 양손을 벌리고 찬양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벌린 양손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알 같은 것을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현상이지? 아니 그럼 성경 말씀들이 사실이란 말인가? 저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띄엄띄엄 부분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우연인지 2014년 그해 제가 참석하였던 동북부 성령대회에 이틀간의 모든 비디오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 이틀치의 비디오를 수십 번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성령대회장에서 줄기차게 졸면서 흘려보낸 강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조금씩 제 안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대회를 참석하기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꿈에서 하늘 위에 하늘 같기도 하고 하늘 위에 물 같기도 한 곳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음성이었고 너무 생생한 장면이었기에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들은 그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대회를 통해 제게 오신 성령의 느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던 2014년 성령대회로부터 1년여 전에 제게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17년을 넘게 함께한 제 외아들이 밤사이에 죽었습니다. 돌연사를 하였습니다. 8학년까지 대마리아 스테 성당에서 복사도 하였는데 필라델피아로 이사와서는 영주권 문제로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게 되었고 당시 냉담 중이었던 이 아이가 12학년 하이스쿨 졸업을 앞두고 부활절 미사에 다녀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붕괴된 것 같은 세월이 6개월가량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았고 바로 내일의 일들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터지는 울음보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 때문이라도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불교 신자이셨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셔서 예비자 입교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이 아이의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꿈에서나마
손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었던 그날 밤 와이프가 한국에 계신 장모님께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예비자 입교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신심 좋으신 장모님께서 이제는 그 아이의 영정사진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 성모님 상을 놓으라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죽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가슴에 묻은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매일 생활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제 가슴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마음에 또다시 슬픔이 북받쳐 올라 그 슬픔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에 그 아이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게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어딘가로 가서는 하얀색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가야 한다는 그런 사인을 제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이 아이를 만나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내 아이조차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내게 나타나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적어도 이 아이는 내 안에 살아 있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동호입니다. 제가 처음 성당을 나오게 된 것은 사실 데마레스트 성당에서 새벽 복사를 하는 동호 라이드를 해주면서 아빠로서 영성체를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소외된 것 같은 부끄러움이 느껴져 교리반에 등록하여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호로 인하여 시작된 성당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동호가 세상을 떠나며 제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았습니다. 다시 성령대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대회의 체험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선물을 저는 어떻게든 언제까지나 같이 하고 싶었고 성경을 탐독하며 도대체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약을 읽어가며 통계를 내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신약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단지 몇 번만 언급된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이후 시작되는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도대체 신약이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대회에 다녀온 후부터 목요일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오면 성당 2층에서 울리는 복음성가 소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가운데 지인과 우연히 기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지인이 기도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 성령 세미나 한번 가보기도 전에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는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천국입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기도회를 매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라면만 먹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고 두 달여 뒤에 2014년 가을 기초 성령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미나 중에 총 고백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과거의 모든 중요한 장면들이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았다가 놓는 것처럼 빠르게 스치듯 지나간다는 표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고백은 고백이지만 어차피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고백 시간을 빌어서
모든 것을 쏟아내자는 마음으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고백실에서 쏟아냈습니다. 신부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잠시 후에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는 그 순간 용서한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그 저 신부님의 저 위쪽 하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음성, 성령대에 가기 얼마 전 꾸었던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순간 제게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고요. 저는 제 자신이 이때부터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몰입되어 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기도회는 천국인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기도회로는 도저히 제 안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증이 주위를 둘러보게 하였고 기도회를 찾아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꽃동네로 찾아가게 되었고 이곳저곳에 미국 성당 기도회도 가보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스페니쉬 성당 기도회도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찾아 개신교 찬양 시간에도 찾아갔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있은 동중부 성령대회도 가고 아틀란타에서 있은 동남부 성령대회도 갔습니다. 동북부에서 있는 이런저런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주위에서 그리고 가족까지도 제가 너무 여러 군데를 무분별하게 다닌다고 반대가 심했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이렇게라도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찬양이 들리면 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좀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찬양은 제 영혼을 그렇게 끌어당겼습니다. 찬양 안에 머물러야 제가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갈증 상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즈음 1년 내내 저의 모든 것을 차지하셨던 그 마음, 그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위 분들은 제게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매일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그 당시가 그리웠습니다. 이때 제게 들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의지가 전혀 필요 없이 성령의 힘에 이끌리는 1년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시며 부르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의 자유의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살아온,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온 시간 중에 내내 작용하였던 저의 자유의지가 저는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령의 신뿐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이 선물일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자유의지 안에서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 속에서도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인자하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의 중심은 기도회가 되었고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은 기대회가 있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필라델피아 기도회는 여느 기도회보다 잘 셋업되어 있어서 안정되게 운영되는 기도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라델피아로 오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축복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기반으로 생활이 이어지면서 성당 생활에도 성당 활동에도 눈이 돌려져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묻었던 가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신 성령에 정배되시는 성모님, 성령대회가 진행되는 바로 지금도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총을 흠뻑 내려주실 거라 간과하시나 믿습니다. 성령의 은총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쇄신함으로써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정신을 실천하는 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세기 전에 시작되어 성령운동의 선배님들께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뤄놓으신 반석이 이제는 그 도약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도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복음의 참 기쁨을 아직 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꿈이 있는 기도회, 사랑받는 기도회, 교회의 심장이 되는 기도회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